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일단은 이게 어떤 식으로 가는 거냐. 자야급으로 이제 시간을 끌면서 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쪽이 좀 붙었다 싶을 때 가시는 게 좋아요. 좀 그래서 그브랑 자야를 모아놔야 되는 게, 내가 이제 정말 4우주의 적을 가려고 하면은 뭘로 들어가야 되냐를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이라. 이러면 안 가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자, 이러면 또 모르죠? 갑니다. 자, 누구도 되는 데까지는. 먹었어요. 요렇게 되면은 무리하게 얘를 먹으려고 하진 않을 겁니다. 이제 그냥 쭉 갈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이제 선봉대, 방해약 탈자, 폭발감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알겠지만 어차피 돈은 조금 더 벌어갑니다. 우주의 적이기 때문에 50 모아가지고 그걸로 또 레버 파고 제이스 50 이걸로 이제 앞라인 구성하고, 얘 이제 삼성을 만들고 얘한테 폭파강 줄 수 있으면 나중에 줍니다. 왜냐하면 8칸에서 내가 띄우고 싶은 거 다 띄우려면은 얘 폭파강을 주는 게 좋거든요. 이래서 퀵실이 있어야 돼. 아 근데 장갑이 너무 비싼 거 있어. 픽시를 못 먹어가지고 시간 끌 거면 저기 루나 하나 넣어주는 것도 참 좋은 선택입니다. 난도 꽤 괜찮아. 어예. 시간 끌고 싶으면은 뭐 이런 거 잠깐 써도 되는데 일단 좀 보면서 이거 하나로 버틸 수 있으니까 보면서 가요. 이거 두 개 다 뽑는 게 제일 좋은데 굳이 먹겠답시고 무리를 해서 먹진 않습니다. 이거 할 때 후반까지 버틸 걸 생각을 하면 때되면 나온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가다가 카사딘 나오면은 카사딘 하나 넣어주고 카사딘 50 나오는 대로 이제 집어줍니다. 원래는 보통 이제 자야 쓰는 게 전상에 소자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방법은, 요거는 이제 우주 해적으로 그냥 쫙 가는 거예요. 자, 리롤은 8에서 돌립니다. 4코스트짜리, 5코스트짜리 먹을 때 천지기 때문에 50의 쓰레쉬에 갱프를 먹어야 되고, 그리고 요새 메타가 고코스트 유닛들을 다 많이 써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이제 어떤 식으로 올라가느냐거든요. 보통은 이제 아예 레버 받는 방식도 있지만은 어떻게든 싸우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돈 조금 이걸 돈 더 버는 방식이죠. 요걸로 돈을 어떻게든 조금 더 잘 벌어서
까보는 방식인데. 4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면은 랩업도 잘 돼 있고 돈도 많죠. 자야 아이템이 떴을 때 급부 자야가 좀 붙었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급부 자야가 좀 붙었을 때. 저거는 이제 먹을 수 있으면 허리띠 해가지고 모렐로 하나 아니면은 가엔 재료 남는 거. 각이 있으면은 또 그냥 가면 됩니다. 우주 해적이 요새 그냥 이 우주 해적, 갱플 섞은 이 우주 해적 정도가 또 유행을 좀 하고 있거든요. 폭파강을 믿고 광역 치시기를 쓰려고 가는 식의 우주 해적이기 때문에. 제이스 이런 거랑 다 써버리고 지금 소봉대 안 섞어도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 작업하기는 좀 어렵고 대신에 다리우스를 좀 중간에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가지고 가시면 또 좋아요. 자, 맨하 이에탈 주라. 랩업 하나 더 한다고 해가지고 질 거 이길 정도의 좋은 게 있지 않은 이상을 랩업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자 받아 먹으세요. 와악. 자, 이게 이제 아 근데 잠깐만, 나랑 이제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이게 다른 점이 빌드업 과정에서 버틸 준비 안 했다는 거거든 이게 지금. 이러면 이제 4우주에서 갈 수는 있겠지. 가고 나서 바로 죽겠지. 자야랑 이거를 모아가지고 중간에 천상도 하나 띄우면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면. 자, 이제 팔에서 돌립니다. 팔에서 굴려가지고 갱플을 먹고 아이템이 나오면 훑어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템이 이거 갈 때는 베스트입니다. 뚜껑을 가면은 얘가 막 살았죠. 뚜껑을 안 가면 약간 이렇게 못 죽여놓은 거를 애들이 킬로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자, 이제 필요한 거 화강도 하나 있으면 좋고 잠깐 중간에 유황이면 어떻게 설치는 좀 봐야 되겠지만 무조건 이거를 간다는 아니지. 뭐야 나오네? 나오면 먹어요 항상. 여기 오공이 들어가고 그리고 쓰레쉬가 들어오고 앵플이 들어옵니다. 거기다가 폭파강을 넣기 위해서 얘를 빼는데 아니면 불에 까가지고 넣어주는. 근데 지금은 일단 요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그래야지 만화 약탈자랑 해서 내가 필요한 게 뜨기 때문에 조금 딜이 모자라죠. 그러긴 한데 제가 지금 뭐 불안하게 갈 건 아니라서. 자, 얘를 쓴다. 왜 이래? 원래는 좀 되는 거라. 전혀 원래는 생각이 없었는데 감성 뽑으려고 일단 들고 왔고. 이건 이거는 약기 너무 안 나왔는데? 아 조금 나와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갱플까지 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이거의 장점은 이제 4우주 해적을 하되 가는 와중에 약한 건 아니라는 거. 아니? 이거 원래 같으면은 한번 노릴 수도 있겠지만 안 노리겠습니다. 어디가 내? 진짜 더럽게 한다. 더럽게 한다. 근데 뭐 적당히 장점은 보이죠. 안정적으로 빌드업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아니 아무도 안 쓰잖아 지금. 역시나 싸총 남았죠. 원래 난 빨리 팔 찍어가지고 5스테이지 초반 때쯤에 뭐 나오면은 나오는 대로 쓸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귀신같이 쓰레쉬가 안 나오고. 야 쓰레쉬 갱플만 안 나오냐. 어떻게 쿨이 안 나와. 에바지 이거. 에바 중에도 개상해바지 이거. 이제 잠깐 나왔지만은 삼성 그브까지 그리고 노리고 오니까 상대가 요새 평타대기 대세거든요. 에라이! 와!